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의를 다시 계속하겠습니다. 영혼의 가치, 세 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오늘 이 세 번째 강의에 여러분들 앞에 제시한 사진은 아주 분홍색 바탕에 거대한 그 하트 모양의 사랑을 상징하는 것이죠. 하트 모양이 그려져 있고 가운데 인간의 모습이 앉아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 그림은 무엇을 뜻하느냐. 우주의 그 거대한 영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아닙니다.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유출돼서 나온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아담을 흙으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입김을 불어넣으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겁니다. 입김으로서 스피릿으로서 영으로서 바람으로서 그렇게 흘러나온 겁니다. 비단 지구라고 하는 이 보잘것없는 작은 장소 여기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것이 전부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장대한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 우주에 하나님의 영혼을 유출시켜서 우주의 공간을 채우신 분입니다. 그 우주 공간에 꽉 차있는 그 영혼이 사랑을 표현하는 하트의 모습으로 되어 있을 것이다. 제 추측입니다. 그리고 그 거대한 하나의 영혼, 다스 아인의 하나의 영혼, 거기로부터 조각지로, 펼린 조각지로 떨어져 나와서 우리 몸에 그 인카네이션 된 것이 우리가 영적 존재가 된 그 모습입니다. 그거는 그 거대한 우주가 11개 차원을 통해서 내려와서 인간의 몸에 인카네이션 돼서 80년이고 100년이고 사는 동안에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죽게 되면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그 영혼은 그대로 다시 11개의 차원을 통해서 우주의 거대한 하나인 원형, 영혼의 원형, 거기에 다시 합의해서 그것이 본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강의를 하면서 지금까지 첫 번 강의와 두 번째 강의를 칼 대제의 경우를 예를 들었습니다. 그분이 얘기를 왜 하느냐? 그 칼 대제는 예수님의 사건 이후에 정치가로서 임금님으로서 온 세상을 온 천하를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다스리려고 노력한 사람입니다. 어느 성직자도 칼 대제만큼 예수님을 위해서 일한 경우가 없을 겁니다. 또 어떤 신앙가도 칼 대제만큼 철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소유한 일이 없을 겁니다. 물론 사도들과 바울 사도가 훌륭하고 칼 대제는 어디까지나 정치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칼 대제가 제창했던 신성 로마 제국, 아주 거대한 그 유럽의 그 지역입니다. 저기 스페인, 포르투갈서부터 시작해서 폴란드, 헝가리, 체코슬로바키아, 오스트리아, 마케도니아 반도, 이탈리아, 뭐 여기 전체를 로마 시대 때 그 영토를 다 기독교화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정신을 도착화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영혼이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실 것이고 우주의 사랑으로 존재하는 거대한 그 영혼의 원형 거기로 돌아가서 합일했을 것이다. 그 부분이 조각지가 원형의 전체를 구성하는데 합일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요한복음서에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 말로는 호 테오스 아가페 에스팅.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하나님으로부터 유출돼서 나온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사랑의 본체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주의 거대한 영혼은 그대로 그것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사진에 거대한 그 하트 모양의 우리가 사랑을 그림으로 그리면 하트 모양입니다. 그러한 것이 우주의 우주 전체를 채우고 있는 직경이 250억 광년이다. 빛의 속도로 진행하는데 250억 년이 걸린다. 그러한 거대한 공간을 꽉 채우고 있는 하나님의 영혼입니다. 하나님의 영혼. 그것은 곧 사랑입니다. 사랑의 본체입니다. 그것이 우주의 영혼으로 존재할 것이고 거기로부터 우리는 수많은 조각으로 편린으로 떨어져서 이 지상에 와서 사람의 몸에 인카네이션 돼서 화육해서 80년이고 100년이고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 살 수 있는 축복의 현장에 거하게 되는 겁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다른 동물들은 영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 우주의 사랑의 영혼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그 뭐 바울 사도가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사랑이 무엇이냐 하는 아름다운 그 사랑은 오묘하며 사랑은 오래 참으며 사랑은 자기 자신을 자랑치 아니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질투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참 사랑에 대해서 아름다운 그 서술을 고린도전서에 남겼습니다. 그것이 참 아름다운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만 사랑 그 사랑의 극치가 우주의 거대한 우주 공간을 채우고 있는 그 우주 공간의 소프트웨어 모든 기능과 통제와 우주를 생기를 불어넣고 우주가 살아있는 존재로 그렇게 이끌어가는 그것은 우주 영혼입니다. 그 우주 영혼은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의 편린을 받아서 우리 몸 안에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앞으로의 그 영적인 존재로서 살아야 하는 첫째 계명은 사랑을 실천에 옮기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바로 그겁니다. 여기에서 다시 칼 대제의 말씀을 드리자면 칼 대제가 서거하고 난 814년 주후 814년 이후로 신성 로마 제국이 어렵게 됐습니다. 동서남북으로부터 침략이 찾았는데 이거를 방어하고 막는 방법이 없어서 이렇게 됐다가는 신성 로마 제국이 완전히 망하겠다. 그런 위험 속에서 오토 대제라는 분이 나타났습니다. 거의 뭐 그 칼 대제가 서거하고 난 814년 이후에 한 100년 뒤에 나타났습니다.
그한 세기 동안, 100년 동안은 그 신성 로마 제국의 아주 위태로운 그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오토 대제가 나타나서 거의 1000년 동안 유지할 수 있는 신성 로마 제국의 기틀을 닦았습니다. 그래서 칼 대제가 신성 로마 제국을 창시했다고 말하자면 신성 로마 제국의 최초의 황제는 오토 대제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칼 대제를 더 존중합니다. 칼 대제가 아주 굉장한 철저한 생각으로 예수님의 사랑의 계명을 가지고 유럽을 통치하려고 노력했던 그런 정치가였습니다. 물론 오토 대제도 그 영향을 받았습니다만, 칼 대제가 처음에 시작을 했습니다. 사랑의 계명을 가지고 이 지상을 하늘나라로 만들자. 예수님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러한 주님의 가르친 기도 속에 거론된 것과 마찬가지로 철저한 기독교 정신으로 무장된 무사로서 땅을 넓히고 그 방대한 지역을 전부 기독교화하고 기독교 정신으로 토착화하는 일에 성공을 거둬서 무려 940여 년 동안 신성 로마 제국이 존속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세 번째 강의 영혼의 가치, 이것은 첫째도 사랑이고 둘째도 사랑이고 셋째도 사랑입니다. 영혼의 가장 높은 가치는 사랑입니다. 사랑의 그 현장으로 우주의 편만에 있는 우주 영혼, 그것이 우리의 본연의 그 영혼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영혼의 부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릴 내용은 찰스 다윈이 말하는 진화론. 이거는 우연히 생겨난 겁니다. 뮤테이션에 의해서. 우연히 생명체가 생겨났습니다. 디자인도 없고, 미리 구상도 없고, 무슨 그런 말씀이라는 게 없었어요. 우연히 생겨난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어떤 자연과의 그 조건에 반응하는 그런 것으로서 셀렉션을 뭘 자꾸 선택을 했다. 왼쪽으로 가는 것이 유리하면 왼쪽으로 선택하고, 오른쪽으로 가는 것이 유리하면 오른쪽으로 선택한다. 이런 뮤테이션과 셀렉션, 이것이 진화론의 설명하는 두 가지 개념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진화론에 의해서 생겨난 모든 물건은 뭐 생명체나 돌멩이나 모든 것은 우연히 그냥 생겨난 것이다. 그 다음에 자연의 어떤 현상에 의해서 거기 적응하고 뭐 선택하다 보니까 진화라는 게 생겼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인데, 이러한 진화의 과정 속에는 예술성은 결여되어 있습니다. 아름다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공룡을 보고 합니다. 공룡이 진화돼서 제일 마지막 단계에 있다가 6,500만 년 전에 소행성의 충돌로 인해서 완전히 멸족된 그러한 생명체입니다. 그 공룡은 피부나 뭐 겉에가 아름다운 게 무늬나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냥 회색, 뭐좀 브라운 뭐 이런 거고. 그 이빨하며 얼굴 생긴 거 하며 이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예술성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창조된 세계,
말씀으로 창조된 것은 물고기 한 마리가 아주 이쁘게 생겼고 그 색깔하며 모든 것이 예술성으로 빛나는 그런 피조물입니다. 이걸 보면은 예술성이 드러난다. 그건 창조된 겁니다. 그 다음에는 창조된 것에는 아주 높은 가치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성과 가치부여, 이것이 창조입니다. 진화된 세계에서는 그런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 우주의 영혼, 우주의 영혼, 사랑의 그 집합체, 여기로부터 우리들의 영혼이 비롯되었다. 우리가 죽게 되면은 우리 몸에 있었던 영혼은 다시 그 거대한 사랑의 그 집약체인 우주 영혼으로 돌아가서 합일 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는 일이고 오늘날 양자 물리학과 양자 역학과 양자 우주학 양자 우주론 퀀텀 유니버스 또는 양자 중력, 퀀텀 그래비티 이러한 분야에서 연구한 결과가 증명하고도 남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제가 감기 기가 있고 좀 목소리가 좋지 않아서 그 영혼의 가치, 영혼의 가치는 하나님의 그 예술성과 아름다운 예술성과 높은 가치 부여에 있는 것이다. 우주의 존재하는 것 중에 영혼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고, 영혼이 가장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이것을 오늘 이야기하면서 세 번째 영혼의 가치에 대한 강의를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